축복합니다. 두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꽃을 볼수 있는 나무들과 장미 그리고 넝쿨장미 등등 또 저희가 수입한 아스틸베, 호스타 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미 가격을 조금 내렸으니까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기르고 있는 진아라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쁜데요. 스트레트 카르푸스하고 벌레잡이 제비꽃을 지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머금이 수국은 4만 원이고요. 열송이 정도 키는 60에서 70입니다. 당량지기 꽃도 피고 묵은가지에서도 꽃이 피기 때문에 봄, 가을 두번 핍니다. 내향성이 아주 우수한 아이이고요. 조금 흠이 있다면 당년지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낭창낭창 하대는 게 조금 흠이네요. 이거를 지지대 해주시고 받쳐주시면 꽃송이가 너무너무 큰거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자꾸 이렇게 변하게 피니까 재미도 있고요. 분홍색이랑 좀 보라색 비슷한 청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금이 수국입니다. 요거는 앤드리 썸머입니다. 꽃은 한 10송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키도 한 60cm 정도. 이렇게 했는데 3만 원입니다. 내향성 너무 우수한 거 아시죠? 이렇게 담에다가 풍성하니 여러 개 심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애들이 썸머랑 또 머금이 수국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색깔이 그리고 이 꽃을 계속 보시려면 7, 8월쯤에 꽃 보고 바로 잘라 주시면 꽃이 굉장히 많이 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수국은 물 자주 줘야 되는 거 아시죠? 물줄수 없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늘하고 물 좋아하니까 저도 물 하루만 안 주면 애들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삶은 그 수국처럼. 자, 요거는 새우 꽃입니다. 새우꽃. 새우 닮았죠? 새우처럼 정말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근데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또 지면서 계속 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예, 아름다운 꽃입니다. 키는 한 1m 60 정도 되네요. 아니, 60 정도. 그리고 드디어 접시꽃이 꽃이 폈답니다. 저번에 꽃안 펴서 애 먹었는데 이제 활짝 폈습니다. 접시꽃은 색상 랜덤 세 가지 해갖고 27,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아니면 하얀색이 낄 거고요. 분홍색 아니면은 와인색,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 세 가지 틀린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팥꽃나무입니다. 25,000. 팥꽃나무는 한 10cm나 60cm 되고요. 봄에 3월서부터 5월까지 아주 나무 전체에 따글따글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연한 자홍색에다가 꽃이 피고 나면은 7월에 열매까지 열리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목수국입니다. 목수국입니다. 키는 1m고요. 3만 원입니다. 아주 튼실하니 잘 자란 아이고 위에 잘 정리가 돼서 꽃이 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월동 엄청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목수국은
3만원입니다. 1m 정도 되고요. 가지가 풍성합니다. 호스타 모드 모종 28,000원인데요. 얘는 월동을 너무 잘해서 배신을 하지 않는 아이죠. 정말 이렇게 심어도 나오고 저렇게 심어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호스타 스노우 랩 캡입니다. 5,000원입니다.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2번 호스타 포비든 프루트입니다. 프루트만 10,000원이고요. 다른 거는 다 5,000원씩입니다. 자, 호스타 필그림입니다. 5,000원입니다. 모듬 5종에는 28,000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입 들어와서 봉지에 담아 있는데 갖다 심으시면 쑥쑥 큽니다. 자, 모듬 5종 28,000원이고요. 화이트 피터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색깔이 나오다가 여름이 되면 살짝쿵 변하는 아이입니다. 봄에는 이렇게 아주 여리여리한 색깔이 됩니다. 자, 호스타 구스베리입니다. 구스베리. 호스타 구스베리. 좀 특이하고 멋지죠? 하단에 심으시면은 아주 근사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모종으로 왔는데 벌써 이파리 형태가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박스에다가 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왔는데 자 틸베도 왔습니다. 글로리아 포르프레아입니다. 수꽃 모듬 5종에 25,000원이고요. 아스틸베는 모듬으로 팔겠습니다. 모듬 5종에 25,000원이고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얘네들은 나무 그늘 그런 데다 심으시면 좋을 거예요. 햇빛 많은 것보다 약간 음지 쪽에서 잘 되거든요. 아스티베 에투나입니다. 그리고 좀 촉촉한 데서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아스티베 퍼퍼거즈입니다. 수꽃 모듬 5종에 25,000원이고요. 이건 역시 저희가 수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종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꾼으로 아스틸베 폴 가이더입니다. 수꾼 모두 모종에 25,000원입니다. 요 상태인데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자, 사계 장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계 장미 노티카입니다. 노티카. 28,000원이고요. 연보라색입니다. 사계 장미. 독일 사계 장미입니다. 독일 노티카입니다. 보라색, 연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사계 장미 노발리스입니다. 사계 장미 노발리스는 28,000원입니다. 사계 장미 노발리스 얼굴이 큼직하니 아주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사계 장미 노발리스입니다. 노발리스 28,000원입니다. 자, 사계장미 폼포넬라입니다. 28,000원이고요. 독일 사계장미 폼포넬라입니다. 28,000원입니다. 너무 앙증스럽고 귀엽죠? 땅에다 심으시면은 땅심 받아서 아주 잘 자라고 병충해에 내향성 모두 강한 아이고 상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자, 폼포넬라입니다. 써니입니다. 노란색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이죠. 28,000원이고요. 노란색 장미가 필요하시면 꼭이 아이 추천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스카이 써니 28,000원입니다. 향 독일 장미 코데츠 헤르조킨 크리스티나입니다. 33,000원이고요. 아주 은은한 단맛과 클래식한 장미 부케와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예쁘죠. 향기는 저녁에 아주 달콤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내향성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요. 11월 초나 3월 초에
싹이 트기 전에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예쁜 수영도 만들 수 있답니다. 2번 향수 독일 장미 벵갈리입니다. 33,000원이고요. 벵갈리는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아주 은메달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색상으로나 품종으로나 굉장히 우수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살구색 오렌지고 향기가 아주 풍부한 겹장미입니다. 내향성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면서 향기까지 좋은 벵갈리입니다. 2번입니다. 2번. 3번 나리샤입니다.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사계장미라고도 하죠. 33,000원이고요. 사랑스러운 핑크색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피는 아이인데 내향성도 강하고 또 병충해에도 강해서 상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공로상도 받고 금메달도 받고 추천합니다. 자, 3번 나리샤입니다. 비걸입니다. 내향성도 강하고 또 병충해도 강하고 꽃 향기도 은은해서 아주 각광받는 아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장미를 매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아일랜드 비걸 4번입니다. 붉은색이고요. 사계 계속 꽃이 피고 지는 아이입니다. 돌로미타는 콤팩트하고 굳은 성장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색상, 꽃이 만발하는 플로리 분다형입니다. 질병과 저항력이 뛰어난 금메달 등 굉장히 여러 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활짝 핀 분홍색 꽃은 크림색 속에 있고, 다양한 색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사계 아주 아름답게 피는 장미입니다. 꽃송이들이 이렇게 여러 송이 모여서 아주 아름답게 피는 넝쿨성 장미인데요. 키가 제법 큽니다. 넝쿨로 한170 정도 됩니다. 넝쿨 장미입니다. 아치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로망이죠. 요번에 들어온 아주 이쁜 차밍 피아노입니다. 차밍 피아노는 어디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밍 피아노는 키가 80에서 1m 정도 이렇게 나지막하지만 밥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잘라준 것도 있지만 그키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차밍 피아노 굉장히 많이 찾으셔서 매진되어서 2차로 또 들어온 것입니다. 장미 모종은 이렇게 튼실한 것들로 갑니다. 60에서 1m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목대 장미 이런 화단에다가 이런 거 하나 심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미는 10만 원입니다. 외목대 10만 원이고. 떡갈나무 수국은 1m에 40, 외목대로 길렀고요. 23만 원입니다. 향기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 고급 향기가 나고 또 아이가 자꾸자꾸 핑크색으로 꽃잎이 변하더라고요. 기대됩니다. 자, 떡갈나무 수국 23만 원입니다. 프라입니다. 만 원이고요. 밑에 촉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실용적이고요. 만 원입니다. 색깔은 와인색인데요. 햇빛 없는 데다가 놨더니 분홍색으로 또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카라 만 원입니다. 자, 향수장미입니다. 33,000원이고요. 전에 들어왔다가 난리가 났던 아이죠. 이렇게 꽃들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섯 여섯 개 꽂혀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 하실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할리아입니다. 15,000원이고요. 중형입니다. 중형. 아주 밖에서 길러서 튼실한 아이고, 아이들이 구군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다할리아 15,000원이고요. 많이는 없으니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요두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중형입니다. 15,000원. 스트렙토카르프스 글로리아입니다. 25,000원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 한들거리는 게 너무 예뻐요. 꽃대도 많이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파리는 삽목하시면 됩니다. 이파리는 삽목하셔서 개체수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아트 25,000원입니다. 오리엔탈 아트입니다. 2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구원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틀립니다. 원정 보라입니다. 원정 보라. 35,000원입니다. 원정 보라. 15cm 화분에 아주 풍성하니 있습니다. 뿌리짓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정 보라. 35,000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이렇게 스트렙토카르프스가 무수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린 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해드릴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이랑 스트렙토카르프스를 아주 열심히 농장에서 기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뒤쪽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렙토카르푸스 사진을 조금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더욱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입니다. 농장입니다. 스트렙토카르푸스 기르는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도 기르는 농장입니다. 여러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